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법. 관심 있으시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벌지 안 벌지는요, 딱 보면 알아요. 자,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백링깃이 지금 현재 환율로 27,000원입니다. 27,000원. 네, 가치는 한국에서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한번 찾아가 보시고, 말레이시아 화폐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돈 벌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27,000원짜리 백링깃을요, 만원 가치 쓰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요, 이 백링깃을 10만 원 가치 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굳은 땅에 물 보인다. 굳은 땅에 물 보인다. 지금 생각해 맞아요, 그 말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이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굉장히 알뜰해요. 하루에 만 원도 안 쓰세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나가지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오늘보다 내일이 돈이 더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 말레이시아 갖고 돈을 버시면요, 우선 애들 학비가 많이 나가요. 첫째로, 인터내셔널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들 학비가 월한 100에서 한15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년이면은 1200에서 한1500 정도 나가겠죠. 저희 집 같이 두 명이면 월 1년에 3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학비만.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1년에 3천이면 10년이면요. 3억이에요. 맞죠,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로컬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낫던 것 같아. 근데 뭐 로컬 학교 보낸다고 해갖고 뭐 창피하거나 힘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여러분. 다들 알뜰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허덕이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돈이 좀 있으면 괜찮아. 뭐 자식들 교육에 투자하는 거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는데 그말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요, 저희 세대, 저희 전 세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해되세요? 3분에서 5분 사이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리서치가 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이. 근데 학교에서 암기식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쵸? 당연히 인터내셔널이 비싼 만큼 좀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학교도 좋은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오셔갖고요, 아이들 교육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뭐 투션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투션도 여러분, 한국인 선생님이랑 로컬 선생님이랑 프라이스가 더블 이상 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말레이시아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를 만 원같이 쓰시거나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시는 분들은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쵸? 한 예로, 저 친한 형님이 계셨어요. 이 형님은, 아이들을 다 인터내셔널 보내고 술자리에서 저만 보면 그랬어요. 야, 애들 인터내셔널 보내라. 애들 인터내셔널 보내라. 그치, 뭐 하는지 알아요, 애들이? 졸업하고 놀아요. 그 집은 애들이 12년 특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터내셔널 나와가지고 영어만 잘해. 예? 근데 한국 가보시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수두룩 짝짝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데 오시면요,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영어, 중국어 같이 잘하는 사람? 좀 없어요. 자, 영어, 중국어 바하삭같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쵸?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돈도 안 들어, 거기다가.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 교육비만 좀 내려놔도 돈 벌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10년에 3억이면은 그 3억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3억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와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저는 한 3, 4억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사고 한국에도 또 집을 사고 했더니 한 4억 정도 투자했나 토탈 여기 2억 한국에 2억 근데 이게 기회비용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해 되세요? 지금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그래갖고 뭐 노후 대비는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돼야죠. 안 그래요? 아이들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공부해도 잘 안 해요 애들이. 자기들의 확고한 그 목표가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매진을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뭘 알아요? 모르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 1등 한다고 뭐 대학교까지 가서 1등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전에 해봤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강릉의 명륜고등학교면요 모의고사 180점 중에 150점은 맞아야지 들어갑니다. 아 진짜입니다.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거짓말하면 안 돼. 왜냐면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저는 나름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공부 안 해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대신 뭐가 한다고 했을 때는 투자는 해줘요. 그런데 결과가 시원찮으면요 빠따 때립니다. 빠따 때려요. 그리고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래요. 아빠는 빈방에 불 때리는 게 가장 싫어. 한 예로 저희 큰 놈이 테솔 서울대 간다고 테솔인가요? 뭐? 아니지 그럼 뭐지? 토플 아 토플 공부하는데 한 달에 학원비가 4천에서 5천 명씩 나갔어요. 한국 학원을 보냈어요. 1년 보냈더니요 아 32점 맞아왔습니다. 진짜 제가요 진짜 깃방맹이 몇 대 돌려버렸어요. 왜냐면은 배신이거든 그거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같이 저녁 밥상에 같이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맨날 학원 간다고 밖에서 외식하고 다 인정했어요. 그 결과를 보자 했는데 28점에서 32점이 나왔습니다. 돈 한 5만 원인 게 썼거든요. 한 5, 6만 원인 게 썼어요. 근데 제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조져놓고 야 아빠가 6만 원인 게 벌기 위해서 커트를 몇 명 해야 되지 않냐? 엄청 잘라야 된다. 그걸 다 계산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너는 갚아라 하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여유있게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거지 발세기로 살기를 바랍니까? 이 유대인들 같이요 이 돈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가르쳐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요 첫째가 절약입니다. 절약 이해되시죠? 들어오지만 지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쓸데없는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오지도 않은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그것까지 쓴단 말이에요. 저는요 신용카드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번에 한국 거 갖고 만든 거 있어요. 왜냐면은 격리할 때 필요하다고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도요 아, 프리미어 고객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나. 이거는 이제 저희 컴퍼니 그거고요. 여기 내 프리미어 그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저는 여기 딱 보여드립니다. RH뱅 프리미어 이게 개인 수표 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만들면 여러분 줄을 안 서요. 바로 VIP실로 올라가가지고 25만 링깃을 넣었을 때 이걸 해줍니다. 그리고 25만 불이면 하면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요 한 2.85%의 금리를 줍니다.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그리고 여기서요 이 블랙카드를 만들려고 그래 전화를 막 항상 해요. 블랙카드 아시죠? 한도도 놓고 막 쓸 수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뭐 혜택을 많이 준다 하는데 저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뭐 그래 짠돌이는 아닙니다. 쓸 건 쓰지만은 쓸데없는 지출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레이시아 오시잖아요. 가장 큰 게 애들 학비예요. 애들 학비. 의식주는요 얼마 안 들어. 근데 애들 학비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짜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공짜인가? 근데 투션만 시키면 되지만 여기는요 애들 학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뭐 150, 200만 원 기본으로 나갑니다. 애들 학비가.
근데 뭐 차비 줘야죠. 뭐 투션 시켜야죠. 뭐 이것저것 살려면은 아우 굉장히 많이 나가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았다가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유산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말레이 와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애들 학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백민깃을 10만 원 같이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요, 전략입니다. 전략.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면요, 사람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들어오지도 않은 수익을 벌써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자영업자도 솔직한 말로 마이너스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이너스 500링깃 시작입니다. 왜냐면 가게 유지비, 지원 인건비, 공과금 해갖고 하루에 500링깃 15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점점 플러스 인생으로 돌려야 돼. 내가 눈을 딱 떠오면은 플러스 500 이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5315 15,000 넘기시죠. 그러면은 뭐한 500만 원만 들어오면 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돈에 대한 게 간단한 것 같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말에 진짜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은 땅에 물고이고 아끼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레이시아 오셔가지고도 도움은 뭐 5천원, 10,000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5만원, 10만원처럼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애들 학비가 안 들어가면요, 굉장히 돈 벌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식당 하시는 주변 분들도 그렇지만 애들 교육비에다가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분들 철학이고 그분들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분들. 뭐 어렸을 때뭐 교육에 대한 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 교육에 올인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 그런 거 좋게 안 봐요. 왜냐면은 나중에 그럼 내 노후는 어떻게? 내 노후는 아이들한테 올인했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제가 올해 이제 마흔 곧 48 되는데 언제까지 미장원에서 머리 깎아야 돼? 전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빠 언제까지 빠마 말아야 되냐? 엄마랑 아빠랑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 너희들도 좀 벌어라, 새끼들아. 저딱 그래요. 그러면 아들들한테요, 예를 들어서 학비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앞에서 막 스트레스 하면서 막 굉장히 괴로운 척을 합니다. 아, 괴롭지, 솔직한 말로. 온라인 수업하는데 돈 내봐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게 해요.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겠죠. 하여튼,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아이들한테도 아이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족들이 다 같이, 이해되시죠?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서로 전략하고 쓸데없는 지출하지 말고, 예? 그런 거 가르치는 것도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암만 알뜰하게 잘해봐요. 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와도 셉니다. 아들들을 그런 걸안 가르치고 내보내면요,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이 같이 전략하는 정신을 가지시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장 뭐 돈이 1억, 2억이 솔직한 말로 뭐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억이면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이 기회 비용이 돼가지고 더 커지더란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뭐 간단합니다. 말레이시아 돈 벌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